김태리 씨 이렇게 사실 이 정도로 팬이 많은 줄 몰랐고요. 신인 배우인데도 굉장히 팬이 많은데. 부산을 정말 좋아해요. 부산 영화제도 많이 오고 해서 되게 즐거운 기억으로만 있는 도시인데 거기서 받을 수 그런 좋은 상을 큰 상을 받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가장 달랐던 점은 제가 도착하자마자 바다로 달려나가지 않았다는 점. 네, 아직 바다를 못 밟아봤어요. 네, 돌아가기 전에 한번 밟아봤으면 좋겠네요. 배우러 와서 너무 영광스럽고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. 많은데 제가 기억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기억을 오래 해야지 제가 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생각했던 거는 이건 좀 많이 말씀드렸던 거라 좀 죄송한데 언니가 선배님이 분장실에 꼭 자기 테이블을 놓고 계셔요. 분장실 실장님도 못 앉고 아무도 못 앉는 자기만의 자리에서 꼭 항상 콘티의 낙서 같은 거 하시고 뭐 노래 듣고 그러는 장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너무 저한테는 고양이처럼 느껴졌었어요. 감독님도 항상 히데코를 생각할 때 고양이를 생각하고 만들었다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언니는 그렇게 자기 공간이 있는 걸 너무 좋아해서 네, 이런 건 재미가 없죠. 진짜 기억력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. 네, 이상으로 아가씨 관객과의 대화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